성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십견으로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 초기에는 소염 진통제 복용이 치료의 첫 단계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처방은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2, 3주 정도에 걸친 약 복용을 하셔도 통증이 전혀 감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심한 통증과 관절 강직 소견이 동시에 나타나는 오십견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시 70% 환자에서 관절 운동이 호전이 되고 2, 3주 이후에는 90% 환자에서 관절 통증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관절 내 연골 손상이나 주변 조직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드물게는 관절 내 감염 위험성이 높아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단기적인 부작용으로는 주사를 맞은 직후에 통증이 악화되거나 열감, 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며칠 내에 저절로 없어지게 되고 드물지만 여자 환자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십견에 이용되는 주사로는 연골주사, 프롤로주사, DNA주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들은 염증을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작용은 없지만 부작용이 없는 주사들로 환자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